자, 3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지금 거의 한 달 넘었죠. 만에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잊어버렸을 건데 한 번 더 다시 봐야 되고 앞에 거. 자, 3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빨리 들어와. 자, 3차 방식은요,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3차 방식이면 해가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3개죠. 해가 3개니까 그 3개에 대한 해를 다 구하면 돼. 그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 앞에 나왔던 방정식을 풀면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2차 방식이죠. 2차 방식은 당연히 두 근이 언급됩니다. 그 두 근이 알파와 베타고, 알파 더하기 베타와 그리고 알파 베타의 값을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건 중3 때도 했었고 우리 이 앞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그냥 a분의 c. 자, 요거는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됐니? 자, 그리고 3차 방식이기 때문에 얘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 건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거는 두 근이 나왔었죠.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각각 하나씩 더한 거랑 두 개씩 조합해서 더한 거랑 세 개씩 조합해서 더한 거랑 뭐 이렇게 원래 나가는 거거든요. 얘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 더한 거랑 두 개 곱한 거에 더한 건데 여기는 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끝입니다. 맞죠? 얘는 해가 세 개예요. 그러면 각각 더한 거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겁니다. 알파 베타 곱한 거랑 베타 감마 곱한 거랑 알파 감마 곱한 거랑. 그래서 두 개씩 곱한 것들 더한 거. 그 다음에 세 개씩 곱한 것들 더하는 건데 해가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세 개 곱한 게 끝입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하되 첫 번째 나올 때 마이너스 주고 그 다음은 플러스 주고 이렇게 했었죠.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c 나오고요.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교대로 나오면 돼요. 부호는.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이런 거죠.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놈. 그 다음에 자, 혹시나 해서 알파와 베타 그 감마는요 r이 아니에요. r은 이거고요. 감마는 이겁니다. 요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알겠죠? 또 책에다가 미친 듯이 쓰겠죠. 이렇게 연습해 본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내려왔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올리면 됩니다. r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쓰면 돼요. 자, 일단 알파 베타 감마는, 그리고 알파 베타랑 베타 감마랑 알파 감마랑 곱한 거,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거.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어떻게 하냐, 얘분의 부호 반대죠. 맞지? 일단 앞에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뭘로 볼 수 있어요? 1분의인데 1분의 다 생략 가능하죠 이제. 그래, 그냥 얘 부호 반대 얼마? 2. 얘는 그대로 4. 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당연히 요거 나왔다는 말은요, 이 앞쪽에 나왔던 ABC로 우리 곱셈 공식 배웠죠. 곱셈 공식 배우는 거 배웠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막 이런 거 써먹잖아. 맞지? 얘들 둘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 구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실제로 뭐 간다?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을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지금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요 앞에 내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요런 내용들은 앞에 거 한 번 더 보면 되고 내가 문제 쓸 때 공식은 적어줄 거기 때문에. 됐죠? 일단 외우기는 편하다.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세 근이 나왔을 때는 각각 하나씩 더한 거, 그 다음에 두 개씩 조합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얘는 더할 게 없죠? 그냥 세 개짜리 하나. 그냥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최고차항이 1로 많이 나오죠. 맞죠? 1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일 때는 그냥 부호 반대 그대로 부호 반대로 적어주면 되고,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수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최고차의 개수로 그 식을 통으로 나눠도 상관없죠. 방정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야 된다. 일단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곱셈공식 변형, 곱셈공식 또는 인수분해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자, 얘는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바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놨잖아. 맞죠? 원래 방정식은 인수분해 형태로 나오면 3개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얘가 0되거나 얘가 0되거나 얘가 0이 되면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면 얘들 다 곱하면 무조건 0 나오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알파,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베타,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감마, 이게 해가 되죠. 그 해 값을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건데요. 아까 했던 거랑 반대 개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해가 다 나왔어. 최고차항이 1로 가정해놓고 푸는 겁니다. 나중에 곱하면 되니까 문제에서 뭐 최고차항이 2다 이렇게 나오면 일단 최고차항이 1로 가정해놓고 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세 개 다 더한 거 부호 반대. 아까 부호 반대 그대로 부호 반대였으니까 이번에 두 개짜리 조합해서 그대로 세 개 다 곱한 거 부호 반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얘가 이런 거야. x-1, x-2, x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거 다 갖다 풀어도 나는 적을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적을 수 있어. 적을 수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해는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 식적을 또 어떻게 되냐 하면 x 세 적어하고요.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맞지? 그럼 그건 중간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적힌다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조합할게요. 요거 하면 2고요. 요거 하면 마이너스 2고 요거 하면 마이너스 1이죠. 요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그대로 맞나요? 5번에 3개 조합하면요. 3개 다 곱하면 그냥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2. 맞지? 얘는 다시 부호 반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 갖다 풀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바로 만들어라 이 말이고 마찬가지 요렇게 나왔을 때 아까처럼 해는 뭔지 몰라. 요때는 맞지? 요때는 해를 알파, 베타, 감마로 둘 테니까 그렇게 되면 요렇게 해서 한 번씩 더한 거, 두 개씩 더한 거, 세 개씩 정리된 거 요렇게 해서 문제 푼다. 일단은 요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외우고 별 게 없죠. 특히나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됐죠. 거기 보면 막 증명이 막 나오는데요. 증명에 대한 거는 쌤이 계속 언급하는 거지만 학교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것들은 쌤이 증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개념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해줘요. 유도하는 과정이나. 근데 이런 것들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선행이니까. 맞죠? 요렇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중3 때 2차 함수에서 해가요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한 쌍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봐봐 3차 방식이 여기서 이게 나왔는데 2차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잡았는데 얘의 근을 구한다고 우리는 뭘 쓰면 근의 공식을 쓰겠죠. 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쓰겠지만 근의 공식을 썼어. 근의 공식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나오잖아.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얘 만약 한 개 해가 뭐 1 마이너스 루트 2다 하면 자동적으로 얘는 1 플러스 루트 2예요. 루트가 나오는 거는요 무조건 켤레로 나옵니다. 한 쌍으로 나온다고요. 왜? 여기에 풀마 루트가 나왔으니까. 맞죠? 하나가 1 플러스 루트인데요 하나는 다른 상수로 나올 수는 없나요? 안 나옵니다. 절대 무조건 앞에 있는 요놈 모양 똑같고 요거의 부호 반대가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기본적으로 3개가 나올 거라고 얘도 중근이 있기 때문에 2개가 될 수도 있고 3중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문제에서 3차 방식은 해가 3개인데 3차 방식에서의 근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건 없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3차 방식은 기본적인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시킨 다음에 1차는 그대로 0되게 하는 해 하나 구하고 2차식은 인수분해 된다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된다면 근의 공식 이용해서 구했죠. 그러니까 얘 답도 무조건 뭐가 나올 수 있어? 켤레 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마 루트가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3차 방식이어서 얘가 항근이 P 플러스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면 다른 항근은 P 마이너스 Q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나온다 이거고요. 당연히 이거 말고 다른 근이 더 있겠죠. 왜? 일반적으로는 해가 몇 개니까? 세 개니까. 지금 얘는 두 개만 언급해 놓은 거죠. 그럼 요거 두 개 이용해서 뭘 구한다? 나머지 항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얘도 마찬가지 실수 나오면 우리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I로 언급되는 건데 이거를 이거하고 따로 접어놨지만 실제로 I가 뭐예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도 루트예요. 루트 앞에 뿔마가 붙었기 때문에 얘도 그 I 앞에 뿔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요것도 예로 먼저 언급하면 쌤이 숫자 간단한 예로 먼저 언급해 볼게요. 만약 이렇게 나왔어. 쌤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뭐 PX 플러스 Q는 0이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답을 다 구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항근이 1 플러스 루트 2래요. 문제에서 여기까지 주어졌어요. 이때 뭐 P 더하기 Q를 구하라, P값을 구하세요, 뭐 Q값을 구하세요. 문제 묻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까지 나왔어도 아, 항근이 뭐니까요. 1 플러스 루트 2니까 나는 뭘로 잡을 수 있다? 다른 항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로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거의 세 근은 뭔지 모르는 하나의 근과 문제에서 알려준 1 플러스 루트 2와 얘를 가지고 찾아낸 1 마이너스 루트 2로 만들어질 거고, 그럼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들 세 마리 다 더하면, 맞죠? 알파와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를 다 더한, 맞죠?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값은 뭐로 나와야 된다? 얘의 부호 반대인 2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돼버리고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는 없어지니까 알파 값은 자동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아, 얘의 해가 0이구나 이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만들어서 뭐 하면 돼요? 얘들 둘이 곱하면 또 얘들 둘이 곱하면 두 개짜리 조합할 수 있죠. 자, 얘들 둘이 곱하면 뭐 돼요? 0 되겠죠. 내가 일부러 문제 쉽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자, 얘들 둘이 곱해도 0 되겠죠. 두 개짜리 조합하고 있어요. 얘들 둘이 곱하면 합차공식에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맞죠? 맞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나왔네. 근데 쌤, 여기 있는 얘 값은요, 두 개짜리 조합에서 만든 거는 부호 반대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P예요. 그럼 P값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개짜리는 뭐예요? 이 세 개 해를 다 곱한 거죠. 0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랑 곱해봤자 어차피 0이잖아. 맞죠? 그 얘는 뭐 돼요? 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Q가 되지만 어차피 Q는 0이야. 맞죠? 그래서 만약에 P 더하기 Q를 물었다 하면 두 개 더한 거니까 답은 뭐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 요거 지금 한 단원이기 때문에 다 섞어서 나오겠죠 문제는. 맞죠? 그래서 해를 하나만 던져주거나 또는 해를 두 개를 알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자기가 나머지 한 개의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해 구한 거 가지고 뭐 문제에서 나온 미지수를 또 찾을 수도 있어야 되죠. 일단 문제, 본격적인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168쪽입니다. 168쪽 보면요. 자, 계속 나오는 건데 아까 얘기했어요. 세 근, 지금 얘가 언급돼 버렸고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죠. 맞죠?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적었던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세 개 있었거든. 맞죠? 근데 그것만 물으면 참 좋은데 문제에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세 제곱, 베타 세 제곱, 감마 세 제곱 그리고 이런 값도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은 모르면 이쪽 파트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 파트의 문제에서 의미하는 거는 공식만 알고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앞쪽에 있는 곱셈 공식을 끌고 오는 거죠. 이쪽 파트가. 그래서 이쪽 파트가 안 되는 애들의 대부분은 앞쪽에 있는 파트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예, 지금 안 본 지 한 달 됐죠. 지금 뭐 시험 기간도 가면서 선행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공식은 다 적어준다 했습니다.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일단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적을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갈로하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이게 1번에 대한 공식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2번도 공식이 있죠. 그거 좀 이따 적자, 일단. 일단, 그래서 문제에서 3차 방식이 세 근이 언급됐다 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다 하면, 아까처럼 무조건 세 개는 적어 놓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묻는지 몰라도 내가 찾아야 될 거는, 일단, 얘들 세 개 더한 거랑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두 개씩 더한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개 다 곱해서 더하고 싶은데 더할 게 없죠. 자, 일단 요거죠. 그대로 갈게요. 얘는 1이니까 쉽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냥 부호 반대 바로 가면 되죠. 얼마 나와요? 3. 그 다음 1차는요? 없죠, 지금. 1차가 없다는 말은 개수가 얼만데? 0. 그러면 그대로 해봤자 0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 마지막 상수는요? 부호 반대 그대로 부호 반대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됐나요? 자, 1번 바로 풀어볼게요. 쌤, 1번은요, 공식 따라가버리면 그냥 공식 따라 바로 갑니다.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식을 설명해주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 알파, 베타, 감마를 다 하나씩 더한 값이 3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3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얘가 0이니까 얘는 그냥 뭐예요? 9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앞쪽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거지.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에 대한 공식은요.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그 다음에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엄청 길죠. 그래도 외워야 됩니다. 많이 쓰이는 거고. 됐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2번도 똑같이 따라가면 되죠. 자, 2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알파 베타 감마 일단 3이랑 곱하세요. 뭐를? 얘랑.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내가 구해버렸죠. 지금 구라고. 맞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안 준다. 알겠죠? 바로 이렇게 적어버리고 이거 적어서 식 정리하다 보니까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한번 구해야 되는 거죠. 금방처럼. 맞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면 이거 내는 게 더 좋죠. 맞죠? 공식 두 개가 엮여 있으니까. 일단 난 구해버렸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얼마였다? 9라는 거. 그래서 9 빼기 0이죠. 요거 더하기 3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아까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5였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쌤 얘 계산하니까요. 3, 9, 27에다가 15 빼래요.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됩니다. 할만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 할만해요. 공식이 안 돼서 어려운 거죠. 세 번째 거는요. 공식이 없죠. 요렇게 배운 공식은 없어요.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내신 대비하는 과정이야. 시험이 내일 모레야. 이럴 때는요. 공식 있어요. 내가 알려주겠죠. 그냥 외워버리라 하겠죠. 왜? 빨리 풀어야 되니까. 너 나중에 시험 쳐봐. 시험 치면 시간 진 다 부족합니다. 특히나 구함. 만약에 이렇게 얘기되죠. 뒤쪽에 있는 문제 다 날려가 갖고 와요. 쌤, 뒤쪽에 한 장 문제 보지도 못했어요. 하면서 갖고 와요. 그게 이제 시간 배분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를 빨리 풀라고 하면 나중에 요령으로도 외워야 되겠죠. 맞지? 어떻게 되면 나중에 숫자를 많이 나오는 숫자 같은 경우는 답을 외우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문제 유형이 너무 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일단 3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푸냐면 얘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더 중요하고요. 자, 보세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3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요. 알파 더하기 감마는 3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마이너스 알파로 바뀝니다. 자, 다시 얘를 이용해서 푼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풀면 얘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첫 번째가 알파 더하기 베타였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또 곱하면 베타 더하기 감마는 3 마이너스 알파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 지금 이거 풀라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요거요. 그냥 하나씩 갖다 풀면 안 됩니까? 풀어도 되죠. 시간이 남아 돈다면. 맞죠? 근데 우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공식이 있겠죠, 이것도? 자, 이건 어떤 공식에서 나온 거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x-알파, x-베타, x-감마 라는 거는, 자 이거 앞에서도 금방 했던 거죠? 기억납니까? 금방 앞에서 했던 거예요. 뭐였어요? 이거 능으로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앞에서도 써먹었고 지금 금방도 나왔던 거야. 얘는 해가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오는 3차 방정식이고, 맞나요? 이거 갖다 풀면 x세제곱하고 뭐 첫 번째 거는 얘들 다 더한 거, 해를. 맞나? 에 부호 반대고요. 두 번째 거는 뭐였어요? 그대로에다가 두 개씩 조합한 것들. 맞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알파, 베타, 감마인데 부호 반대죠. 맞지? 이걸로 푸는 겁니다. 단 여기서 이 x가 뭐냐면 3으로 둔갑한 거죠 지금. 이해되나요?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그럼 잘 봐. 똑같이 적어볼게요. 얘는 3의 3제곱 맞죠? 이걸 x라고 가정하고 풀면 이게 돼버려요 지금. 맞나요? 그래서 요식 그대로 가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 9 마이너스 9에다가 뭐 하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3에다가 두 개 조합한 거죠. 3에다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됐나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는 우리 아까 다 구해놨거든요 저기에서.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얘는 27 되고요. 얘 아까 얼마였어요? 3이었죠? 곱하면 마이너스 27 되고요. 이거 아까 0이었죠? 플러스 0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5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얼마 돼요? 5 되니까 답 얼마 돼요 이거?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문제인데요, 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알파 베타에 관한 이식 자체에서 풀어버리면요 전부 다 2차식이 나옵니다. 여기 이거 풀면 알파 제곱이 나오죠. 맞지? 이거 베타 제곱 나오죠. 그리고 세 덩어리 곱해놓으니까 그냥 알파 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알파 제곱 베타 막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풀었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겠죠. 못 풀어요. 중간에 손 놔버립니다. 구할 방법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익숙하게 푼 애들, 난 그래도 공식 열심히 외웠고 공부 열심히 했다 한 애들은 이 정도까지는 금방 푸는데요, 문제 응용했는 문제들 안 풀어본 애들은 이런 문제 손 못 대거든요.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좋다.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밑에 있는 거 좀 이따 풀어보고요. 10번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또 뭐 새로운 식 하나 만들래요. 자 계속 언급했다. 세근이 언급됐다. 그러면 세근이 언급됐다 그러면 뒤에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알파 베타 감마 가지고 조건 만들어야 돼요. 자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요 이거 세 개 다 더한 거는 얘 부호 반대니까 3이고요 얘는요 두 개씩 곱한 거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고요 얘 부호 반대니까 1 나옵니다. 됐나요? 이해됐죠? 이따 끌까? 전부 다 눈이 이런데 눈을 뭐 반쯤 감아가지고 하고 있노. 자 일단 요거 갖고 푸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요거 가지고 똑같이 식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쌤 얘는 이게 세 근이니까요 하나씩 뭐한 거 더한 거랑요 요거 정리부터 할게요. 정리하면 요렇게 나오죠. 두 번째 얘는요 두 개씩 곱한 겁니다.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 곱한 거,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 곱한 거,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 곱한 거. 자 이거 정리할게요. 정리합니다. 천천히 보세요. 알파 베타 나오죠. 알파 베타 나오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고 1 요게 요거죠. 그럼 똑같이 얘는 베타 감마 더하고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얘는 알파 감마 더하고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 감마는 한 개짜리로 다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 좋게 바꿔 적으면 얘는 두 개씩 들어가 있고요. 맞죠? 한 개짜리는 2로 묶었어요. 인수분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가 하나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수가 3이 나와 있죠.
맞지? 이거 좀 이따 정리하면 됩니다. 세 번째 여기 적을게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요거 정리하래요. 맞죠? 이거 어떻게 풉니까? 자, 금방 했던 문제예요. 금방 했던 문제입니다. 요거요, 내가 순서만 바꿔볼게요.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요?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방법으로 풀었던 거 있지? 여기 쌤 적어줬던 공식. 맞죠? 그 전에 풀었던 문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1의 3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예요. 왜냐하면 이거 해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걸 X라고 보는 거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인데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나오거든요. 근데 부호 반대로 바꿔야 되잖아, 합은. 한 개짜리는. 그래서 앞에 플러스 붙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대로라서 여기 1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입니다.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래서 요 값이랑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거 세 개 다 구해놓으면 시 끝난 겁니다. 알겠나요? 그냥 단순 정리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아까 얘가 3이었어요, 문제에서. 그럼 얘는 지금 얼마 돼요? 6대죠? 두 번째, 얘 정리할게요, 계속. 얘는 3이니까 6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였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요. 얘는 7 되겠네, 7. 그 다음, 얘는요, 1 더하기, 얘가 3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입니다. 그래서 해도 3대죠. 맞죠? 그럼 끝났어요. 새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받는 새 근으로 잡았을 때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x 세제곱 한 개짜리 더 있는 거는 부호 반대로 적히고 두 개짜리 더 있는 거는 부호 그대로 적히고 세 개짜리는 부호 반대로 적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2였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식에다가 통으로 다 2 곱해버리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답은 만들어졌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죠. 맞죠? 이게 원칙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 이 자체 내용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를 풀 때 막히는 건 단지 곱셈 공식 때문이야. 그래서 곱셈 공식은 앞에서 해놓을 때 다시 돌아가서 할 때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다시 기억 뭐 제대로 못 외웠던 사람들. 그리고 외울 게 많잖아요. 곱셈 공식이. 그 다음 11번 뭡니다.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이에요. 아까 쌤 얘로 언급했던 거죠. 얘로 언급했던 건데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AB가 실수랍니다. 실수기 때문에 일단은 I라는 게 조합이 나올 수 있고 3차 방식이기 때문에 해는 세 가지예요. 해는 세 가지인데 내가 여기에서 자동 1-I가 존재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나머지 한 개 해를 알파라고 둘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럼 이제 다시 똑같이 들어갈게요.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요. 알파랑 1-I랑 1+I랑 하나씩 더한 거. 두 번째 거는 알파에 1+I랑 곱한 거랑 더하기 알파에 1-I 곱한 거랑 1+I랑 1-I랑 곱한 거랑 세 번째는 알파와 1+I와 1-I 다 곱한 거. 자, 이건데 자 생각해봐. 이거 다 정리는 할 거지만 모르는 값이 있으니까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맞죠? 그래서 알파 값을 빨리 찾으려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얘부터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모르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얘하고 연관되어 있잖아. 맞죠? 그럼 얘가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합니다. 왜? 부호 반대 그대로니까요.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하고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알파 i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그 다음에 얘는 켈레복소수 곱하면 얼마 나와요? 합차 공식 쓰면 1-i제곱 나오기 때문에 2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다. 근데 쌤 얘랑 얘는 다 날라가고요. 얘가 2니까 여기 있는 알파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네. 맞죠? 2알파가 마이너스 6이다.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3인 것도 내가 확인을 했죠, 지금. 이제는 대입하면 끝이죠. 자, 요거 정리합니다. 실제로 얘는 어떻게 나와요?
는 마이너스 A 나오죠. 부호 반대로. 그대로 얘도 부호 반대로 는 마이너스 B 나옵니다. 맞죠? 이제 숫자 대입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3 집어넣고요. 1 플러스 I랑 더하기 1 마이너스 I랑 계산하면 이거 없어지고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따라서 A는 1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 쌤 혹시 계산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쌤도 실수하니까. 자 이거 요거 3이죠. 마이너스 3이었나? 뭐였지?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아까 이거 켈레 복소수 곱하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하면 이거 2 나옵니다. 맞죠? 곱하면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또 B가 얼마 돼야 돼요? 6 되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7이에요. 되겠습니까? 됐어요?